What's up guys? How you do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24/7 chilling is back.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Ja, 이번 시간에도 하이피스트 차이니즈 페이지에 올라온 홍콩 래퍼들의 HK 사이퍼 비디오를 또 보려고 해요. 제가 어제 또 제가 리액션 비디오가 올라갔고 오늘 제가 작업해볼 오늘 제가 시청할 비디오는 Work HK 사이퍼입니다. 여러가지 테마를 주제로 이렇게 홍콩 래퍼들이 참여를 한 것 같아요. 역시 이번에도 전부 다 모르는 래퍼들입니다. JB, Luna is a bap?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냐?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지? TX Miyama, Ango, ADA 시라는 래퍼들이 여기 참여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일단 두 편의 비디오를 올리면서 또 느낀 점들을 소외들을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죠. 굉장히 홍콩 래퍼들은 뭔가 유니크하고 독특한 스타일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제가 흥미롭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이번에 세 번째로 이 만들 리액션 비디오에서 볼 래퍼들은 또 얼마나 또 저한테 흥분을 줄지 기대가 또 많이 되죠. 이번에도 저는 또 어떤 래퍼들의 스타일이 또 괜찮은지 한번 또 얘기를 해볼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비트가 마음에 들어. 오! 이 래퍼가 누구야? 이 래퍼가 여기 언급된 순서대로 얘기하면 JB겠죠? JB? 와, 아까 처음에 딱 시작할 때 I'm living in the mad city, shit problem. I'm living in a mad city, shit problem. 오! 이라고 딱 이렇게 뱉는 거 딱 듣는 순간 머리에서 오, shit! 이거 누구야? 이거 누구야? 막 이랬거든요? 와, 괜찮은데? One thing, Hey.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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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board fighters. 저희 나라에서 키보드 워리어스라고 불러요. 오. TX 미나야? TX 미야마. 톤이 너무 좋다. 보이스가 완전 높아네. 오지 래퍼 바이브 같아요. 비트가 일단 닙시 어슬이나 YG가 생각나게 됐단 말이야. 바뀌었네 또. 안고죠, 안고.
이 래퍼도 스타일 괜찮은 것 같아. 이 래퍼가 ADH죠. 약간 바이브나 톤이 릴 웨인 느낌 난다. 아, 이번에도 괜찮은 래퍼들이 되게 많네. 어, 너무 여기 출연한 래퍼들이 다 스타일이 진짜 유니크해서 마음에 들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와, 저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 JB 있죠? 딱 그 래퍼가 영어 랩으로 I'm living in the mass city, she problem 딱 시작할 때 진짜 이 래퍼가 도대체 누구인지 너무 궁금해졌어. 제가 다른 비디오에서는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 미국 힙합의 어떤 오리지널러리를 이제 많이 근접하는 래퍼들을 우리는 또 굉장히 많이 좋아하잖아요. 이 JB가 딱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바이브 자체가 와, 씨 미국 힙합 듣는 줄 알았어. 그 다음에 나왔던 이 루나 이즈백? 이 여자 래퍼는 약간 좀 굉장히 처음 보는 캐릭터였어요. 랩하는 스타일 자체가 뭔가 이렇게 대화하는 듯하게 이렇게 뱉는 스타일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을 줘가지고 어, 진짜 특이한 스타일을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이제 한국으로 얘기하는 그 키보드 워리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뭐 이거는 전 세계 어딜 가든 요즘 힙합 가사에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그 키보드 워리어이기 때문에 한국이든 전 세계 어디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기 TX 미야마, 뭐 앤고, ADA 다 저는 다 괜찮았어, 진짜. 그러니까 마치 이게 어떤 느낌으로 보여지냐면 서로의 스타일이 안 겹치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어벤져스 같이 이렇게 어벤져스도 캐릭터가 너무 개성이 다 뚜렷하다 보니까 겹치는 캐릭터가 하나 없잖아요. 다 보면 각자의 매력들을 다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 어벤져스 보는 느낌이었어. 그렇게 또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세 편의 비디오에 15명의 래퍼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쭉 보면은 전부 다들 출중한 실력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어, 이 래퍼는 뭐 스타일이 별론데 뭐 이런 거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제가 조금이라도 더 좋아할 수 있는 취향을 가진 래퍼들은 있겠지만 어, 이 래퍼는 뭔가 뭐 그냥 제가 플로우만 듣기에는 실력적으로 그냥 생각했을 때는 좀 별론데 하는 래퍼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이제 홍콩 힙합에 대해서 좀 멋있는 래퍼들, 스타일 좋은 래퍼들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신 분들 많이 추천해 주세요. 제가 보고 최대한 비디오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 홍콩 아티스트들은 어, 진짜 다 멋있는 것 같아. 그냥 끝이야 끝.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